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사실 안 써도 되는데. 뒤쪽으로. 네. 배우님이 뒤쪽에 쓰시네요. 역광이라고 어제 이렇게. 아, 여기 밝아졌어요. 아이고, 아이고. 아, 잘 보셨어요? 네. 와, 진짜 가깝다. 아니요, 거의 가까이 오셨어요. 감사해요. 비가 올 줄은 몰랐는데 괜찮아요. 쓰고 계세요. 비가 오네요. 근래 본 퇴근길 인원 중에 가장 소규모인 것 같아요. 그쵸? 네. 어제 첫 공연인데 오늘 막 공연. 시간이 좀 빠르죠? 잘 처음 보신 분? 엘리자베 처음 보셨어요? 아니, 죄송해요. 아, 저를 처음 봤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방주분이. 네. 아. 알아요? 아니요. 그냥 여쭤본 거예요. 네. 저 또 처음 보셨고. 네. 네. 아,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항상 집에 갈 때 잠깐 얘기하고 가요. 다들 광주에서 잘 지내셨나요? 하룻밤을? 광주분은 아니시겠지만 여긴 다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. 여기도 광주분. 반갑습니다. 지금 혹시 몇 분이죠? 8분. 8분이요? 다들 오늘 가시나요? 네. 난 못 가고. 새벽에 가요. 새벽에? 차가 없죠? 버스. 버스. 오늘 기차 타고 가시는데? 기차 있긴 있어요. 네, 저도 확인했어요. 지금 출발해서 가면 갈 수 있더라고요. 그러진 않았고. 오늘은 2회 공연을 뭐 둘 다 보신 분들 계실 거고, 한 번 보신 분들 계실 거고. 두 번째 지방이 끝났어요. 뭔가 아쉽고. 혹시 저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? 없나요? 차기작이 없어요. 차기작이요? 저 엘리자벳 천안입니다. 사기작 6개나 더 있어요. 천안, 대구, 대구, 부산, 전주, 수원, 성남. 이틀 전까진 차기작이었는데 광주가 끝난대요. 비 오는데 괜찮나요? 네. 오늘은 조금 저 차를 이용을 할까 싶어요. 괜찮을까요? 네. 네. 지금 몇 분이죠? 10분? 3분 정도 있다 가면 될 것 같아요. 네. 15분에 출발을 해서. 서울보다 객석과 무대가 좀 멀죠? 더 안 보여요. 아, 저희가. 서울도 뭐 그렇게 많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. 그래도
잘 보였을 거라 생각을 하고. 비 오는데 조심히 비 맞지 마시고 가시고. 멀리 있는 곳에도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각 지역에 명물을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해 먹고 읽고 보고 갑니다. 너무 감사하고 또 언젠가 또 뵀으면 좋겠고 가는 길 조심히 가시고 건강하게 또 천안이나 또 여러 곳에서 만날게요. 감사합니다. 차 조심하시고. 비가 올 줄은 사실 상상도 못했거든요. 우산을 가져오지도 않았는데. 그치겠죠, 금방? 비가 더 오기 전에. 여러분, 조심히 안전 비가 하세요. 정말 광주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저는.